안녕하세요. SH 입주사전의 장희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입주 사전 점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주 전후로 필요한 인테리어, 가전제품 구매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꿀팁입니다. 입주 후 가구를 어디에 배치를 해야 조화로울지 고민이신 분들은 가구 배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가구 배치 사이트는 오늘의 집 3D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의 집에 아파트를 검색하면 해당 도면이 세팅이 됩니다. 이후 가구 배치를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가구 가전들이 있고 사이즈를 변경해 볼 수 있으며 2D, 3D, 1인칭 뷰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또한 렌더링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 가구를 가져다 놓은 이미지로 바꿔주어 인테리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일조량 또한 변경이 가능해서 시간별 내부 분위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을 하셨다면 입주 후 무사히 설치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보통 새 가구와 가전을 구매하시면 배송받을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 많지 않아 하루에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효율적인 배치 순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밥솥 등 가구 위에 올라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구를 먼저,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작정 가구나 가전을 채우시다가 정작 큰 가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가구에서 작은 가구 순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고효율인 1등급에서 3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에 한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구매비용의 10%를 지원하는 환급 사업인데요. 대상자로는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세대원수를 가진 대가족,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출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현재 50%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스티커가 붙은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온 순서와 같이 환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죠. 벽을 뚫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벽을 뚫지 않고서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꼬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꼬꼬핀은 5개의 핀을 벽지에 꽂아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설치가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품이며 주변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자나 시계 등을 걸기에는 좋으나 벽지에 구멍 자국이 남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벽을 안 뚫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커맨드 테이프입니다.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테이프에 벨크로를 활용해 제품을 거치하는 방법인데요. 사용법만 정확히 지킨다면 벽지 훼손 없이 떼어내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계나 액자 등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TV 같은 경우가 가장 난감하시죠. TV의 경우 벽에 훼손 없이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전에 VESA 간격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가구 구매 팁입니다. 필수 가전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하고 가격도 비싼 만큼 예산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구매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TV를 고를 때 중요한 건 집에 맞는 크기와 화질입니다. TV 크기는 대부분 20평대는 49인치, 30평대는 55인치, 40평대는 65인치로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TV는 무작정 큰 사이즈의 초대형 TV를 사기보단 거실과 방 크기를 고려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장고는 부피가 크거나 긴 제품이 많을 경우 포도어 냉장고, 냉동실을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양문형 냉장고, 다양한 주거 공간에 비치하실 경우에는 조합형 냉장고를 추천드립니다. 세탁기의 경우는 통돌이와 드럼으로 나뉩니다. 통돌이 세탁기는 통을 빠르게 돌려서 세탁하는 방식으로 세탁력이 우수하고 한 번에 많은 빨랫감 세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드럼 세탁기는 세탁물 투입 위치가 낮은 만큼 세탁물을 꺼내기 용이하고 옷 엉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경우 건조 기능까지 포함된 제품들도 많으니 건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드럼 세탁기로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전 세탁기 용량은 17에서 23kg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예산을 미리 짜놓고 계획에 맞춰 정확하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입주 후에 필요성을 느끼실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테리어와 가전구매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꿀팁과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노력하는 SH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